그 꿈에도 서열이 있다고. 그 아까 우리가 꿈 얘기하면서 뭐 직업적인 꿈, 뭐 아니면 경제적인 거, 아니면 뭐 단순 버킷리스트.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위아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네. 이것도 뭐 제가 창조한 건 아니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꿈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어떤 목적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책, 모든 만남, 세미나 커뮤니티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네. 제가 항상 고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깨달은 거예요. 네. 한국인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네. 얘기하더라. 네. 어떤 사람 사명 얘기하고 네. 사명은 그런 거잖아요. 이제 제가 정의한, 제 정의한 네. 사명은 이기적인 게 아니고 이타적인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 위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주고 갈 건가. 네. 굉장히 가치가 높은 어떤 네. 거잖아요. 네. 이게 사명인데 네. 이런 사명, 뭐 불쌍한 사람을 돕겠다, 네. 내가 돈을 벌어서 뭐 아프리카 난민을 돕겠다 이런 사명을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네. 나 대통령이 될 거야, 네. 서울대 학생이 될 거야, 네. 네. 무슨 고등학교 할 거야 이런 직업적 그쵸. 꿈을 얘기한 사람도 있고 네. 나 50세 30억, 제 네. 절친이 그랬습니다. 네. 뭐 대기업 중국 주재원인데 네. 40대 제가 한창 강의할 때 네. 비전 노트 보내주면서 그 꿈을 한번 해봐라 했더니 한 문장 딱 얘기하더라고요. 네. 50세 30억. 이게 이제 경제적 꿈인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버킷리스트, 뭐 크루즈 여행을 해보고 싶다, 네. 세계 일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꿈이란 거를 한 단어, 한 글자 꿈으로 얘기하지만 네.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꿈은 이렇게 다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양하다는 걸 인식하는 게 첫 번째인데 네네.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위계서열 어떤 계급이 있다. 네네. 이걸 인지하는 게 전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제일 대장 꿈, 제가 이거 네. 표현을 종종 쓰는데 대장 네. 꿈은 네. 사명 꿈이고 쫄병 꿈이 직업 꿈, 경제 꿈이라는 얘기를 쉽게 설명하면 네네. 그래서 사명 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의미를 남기고 할 건가 조금이라도 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세상의 어떤 개선, 네. 발전, 성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울 건가. 네. 그러니까 이 사명은 내가 죽을 때까지 다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네. 내가 아무리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네.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네, 네, 네. 유대인들한테 체다카 정신이라는 게 있대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 어떤 네. 자선이라는 게 네. 유대인들한테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랍니다. 네.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건 뭐냐면 네. 유대인의 자선에는 순위가 있대요. 네. 가까이부터 도와라. 이게 저한테 너무 와닿는 얘기였습니다. 나의 가까이 있는 데부터 도우면 세상이 좋아진다 이런 개념인 거죠. 영순이 네네. 배우자 네. 배우자를 위해서 자선을 베풀어라. 이순이 13세 이하의 자녀. 그러니까 유대인한테 13세 이하는 내 자식이고 13세 이상은 어른이고 하느님의 자식이래요. 그래서 영순 1순위가 배우자 네. 2순위가 13세 이하의 자녀 네. 3순위가 부모, 네. 4순위가 13세 이상의 자녀, 5순위가 형제, 자매 이런 순위대로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같이 잘 산대요. 유대인은 네. 유산을 장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애한테 준답니다. 왜? 이 능력 있는 애가 가까이부터 다 키워서 간다는 신뢰가 있으니까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건 이런 거죠. 내가 형제 이후에도 도와야 될 사람을 다 도울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명이라는 건 굉장히 고귀한 가치고 이타적인 가치인데 네. 죽을 때까지 다 이룰 수는 없지만 그걸 향해 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드려요. 사명이란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향하기 네. 위해 존재하는 거다. 이게 하나의 제가 만든 제가 이제 책에 자가명언 짓기 습관 얘기했잖아요. 네네. 일상에서 깨달은 어떤 현상이나 감동, 상황들을 나의 네. 단어로 장명을 해라. 네네. 다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은 명언도 너무 중요하다. 그쵸, 그쵸. 그래서 네. 이 문장도 자가 명언인 거죠. 사명이란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향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다. 죽을 때까지 다 이룰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에베레스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에베레스트 꼭대기가 어떻게 보면 사명, 내가 가야 될 방향인데 네. 현대 장비에 없이 발가벗은 인간은 절대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그쵸, 거다. 네. 장비의 도움으로 가는 거다. 내가 발가벗고 태어난 내가 세상을 위해서 네. 할 수 있는 사명은 그런 느낌의 것이다.
에베레스트 꼭대기가 있는데 거기를 정복하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를 2000m, 4000m, 6000m 치고 가듯이 왼쪽 능선에는 직업적인 꿈 넘어 꿈, 우리가 얘기 많이 잘 꿈에는 꿈 넘어 꿈이 있다는데 사명은 꿈 넘어 꿈이 없고 직업적 꿈에, 경제적 꿈에 꿈 넘어 꿈이 있는 거죠. 그럼 왼쪽 능선에 어떤 고등학교를 가고 어떤 대학을 가서 어떤 회사를 가서 어떤 전문가가 돼서 세상에 어떤 도움을 주겠다, 이런 나이대별 직업적 꿈이 있는 거고 오른쪽 능선에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13세 때 성인식 축의금으로 한 4천에서 5천 모인대요. 그러면 이때부터 성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해서 뭐 20세까지 1억을 모으겠다, 30세까지 결혼장을 모으겠다 해서 투자 경험 불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나이대별로 내가 몇 살 때 얼마를 모으겠다, 몇 살 때 모으겠다 해서 이런 꿈 넘어 꿈들이 베이스 캠프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버킷리스트는 그냥 하늘에 떠 있는 이 세 가지 꿈을 향해 내가 정의한 꿈을 향해 열심히 가는 나한테 주는 포상 같은. 중간중간에 이제 쉬어가고 이래서 너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한테 해외여행 한번 보내줘. 너한테 좋은 집 하나 사줘. 뭐 이런. 그래서 영어에서 위시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꿈에서 버킷리스트는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꿈에 일개서열이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고 버킷리스트는 약간 다른 개념이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자 지금부터 너 인생의 꿈의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버킷리스트 따로 이제 분리해서 놓으니까 훨씬 명확해지네요. 그죠, 약간. 그죠. 이 개념이 없다 보니까 꿈이 뭐야 그러면 그쵸? 막 왔다 갔다 혼재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꿈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요. 이 사람들은 사명에 대한 꿈들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좀 더 깊이 인터뷰 없는 질문이 들어오시는데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워낙 이런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직업은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전문가가 됐을 때 이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세상을 위해 나눌 수 있고 사명이 될 수 있고 내가 전문가가 되려고 분투했던 과정들 있잖아요. 그쵸. 시간을 어떻게 썼고 어떻게 몰입을 했고 그러면 저는 모든 전문가는 자기 개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전문 지식을 통해서도 그 분야를 꿈꾸는 사람들한테 도우면 그게 사명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관리했던 것들 통해서도 꿈을 이룬 사람들한테 동기부여 해줄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서울대 황노문 교수님이 쓴 몰입이란 책. 저 공학도 아니지만 엄청 영감을 받았거든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고요. 돈 역시도 돈을 벌기 위한 전문 지식을 통해서도 남을 돕는 사명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돈 자체를 불쌍한 사람을 위해 도움 주면서 사명을 이룰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대다수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명이란 가장 위에, 저도 이제 가장 위에 개념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갈 건가를 검토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사명도 직업도 경제적인 것도 다 내가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도구인 거예요. 사명도 제 삶의 도구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 선택에 의해서 언제든지 선택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사명은 바뀌지 않은 거다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명도 바꿀 수 있고요. 직업 선택 이후에 사명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처럼.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는 해보니까 사명을 정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직업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직업에 열심히 몰입하다가 전문가가 돼보니까 이 직업을 오려면 이런 어려움들을 내가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사명이 가는 게 보다 현실적이라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직업군, 경제군, 물론 이제 뭐 랭크가 정해져 있는 거지만 그 직업군이나 경제군 안에 진짜 사명이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인식하지 못할 뿐인 거지. 그렇죠. 그걸 이제 발견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게 제 책이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어려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고 보는 것뿐이죠. 안 해본 거죠. 이제 이것 때문에 최근에 제가 온라인 뭐 오픈방 같은 데서 제자 특강을 많이 했는데 울었다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놀라기도 했고 이런 개념을 처음 접해서 처음으로 자기 꿈의 구도를 잡았다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접근을 안 해봤다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저도 뭐 책을 많이 읽었지만 이 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입체적이고 뭔가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요? 예. 네.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직업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직업은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 건가요? 생계를 위한 직업하고 네, 이제 생계. 의미를 위한 직업인데 네. 네. 어제도 제가 운영하는 단독방에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작가님 책에서 봤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그 오픈방에 하루 한 톨 생각 씨앗이라는 네. 화두를 매일 하나씩 던져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사망 예정일 릴레이도 하고 있고 네. 핵심같이 릴레이도 하고 있거든요. 네. 주변에서 누군가 하고 참고 사례가 보이면 저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의 제가 생각 씨앗으로 그 네. 생계직업, 의미직업을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계기가 됐던 사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헨리 데이비 소로우가 아마 1700년대 초에 태어났을 겁니다. 한 300여 년 됐잖아요. 네. 그 당시 하버드로 졸업을 했어요. 네. 완전 초일리트죠. 그쵸, 그쵸. 하버드로 졸업해서 27살 때 졸업을 해서 뭐든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네. 지금도 하버드 나오면 그쵸. 뭐든지 할 수 네, 있는데 그쵸. 근데 헨리 데이비 소로우는 성공의 길로 가지 않고 월든이라는 숲속으로 들어가요. 네. 들어가서 2년 2개월 동안 농사짓고 삽니다. 네. 그러니까 부유하고 문명적인 삶이 아닌 네. 어떤 작은 삶, 의미, 네. 가치 추구를 했던 것 같아. 제 정의로는. 네. 그리고 월든이라는 책을 네. 에세이를 쓰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미국 필문학의 정수라고 얘기를 해요. 27살, 뭐 29살 정도에 썼겠네요. 네. 2년 2개월 네. 지났으니까. 네. 20대가 쓴 책인데 그런 책으로 인정받고 네. 소로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법정 스님이 무소유 사상은 소로우한테 배웠다. 네. 간디가 피폭력 무정 운동은 소로우한테 배웠다. 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인권 운동은 소로우한테 배웠다.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의 책을 봤고 네. 그 다음에 읽은 책이 스콧 미어링 자서전을 봤어요. 네. 이분도 세계 1, 2차 대전 때 쯤 분입니다. 조금 네. 이제 1, 200년 지난 분이죠. 네, 네. 이분은 탄광촌을 운영하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1900년 전후에 대학 교수였으면 여기도 초초 엘리트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미국이 군국주의로 가는 걸 반대하는 글을 쓰고 강의하다가 네. 대학 교수에서 해직이 돼요. 근데 이분이 소로처럼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숲속으로 들어가서 농사짓고 네. 살면서 자기가 의미, 가치를 부여하는 일을 계속해요. 네. 강의하고 네. 글을 쓰고 네. 여기서 이제 직업이 약간 다르구나. 네. 숲속에서 농사짓고 있는 소로 보고 당신 농꾼이죠 하는 게 맞을까? 숲속에서 농사짓고 있는 스쿠니어령한테 당신 지금 농꾼이잖아. 네.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강용원이라는 네. 철학자가 있습니다. 뭐 야인 철학자 뭐 이렇게 표현도 하던데 그분이 이제 그 웹마스터로 먹고 살면서 네. 대학교 같은 데서 철학 강의를 하는데 어느 날 기자가 와서 물어봤대요. 네. 강 선생님 네. 도대체 직업이 뭔가요? 네. 저의 추측으로는 그 기자는 웹마스터가 저의 직업입니다. 네. 이 대답을 기대했겠죠. 그쵸, 그쵸. 근데 강요은 씨가 대답을 네. 학문하는 게 저의 직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네. 기사를 제가 봤어요. 네, 네, 네. 과거에 읽었던 책들하고 확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유레카 같은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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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쵸. 장면이 확 된 거죠. 그쵸. 아, 인간한테는 두 개의 직업이 필요하구나. 생계를 위한 직업, 의미를 위한 직업. 그래서 나온 단어가 이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돌이켜보니까요. 네.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서 살다 보면 꿈이 없이 살았다는 네. 의미가 가깝고 나이 들어 되게 허무해질 확률이 많은 거죠. 대다수께 살지만. 그래서 내가 뭔가 세상을 위해서 기여했다는 꿈, 그걸 저는 의미 직업으로 네. 아까 얘기한 사명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예시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시아나항공에서 운항평가팀에서 조종사 심사 업무할 때는 아시아나는 저한테 생계직업뿐이었습니다. 네. 인터넷 마케팅으로 도망가도 가서 했는데 그때도 저는 생계직업뿐이었어요. 어떤 네. 사명감 같은 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인재개발팀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후배들이 네. 저로 인해서 변하는 걸 보면서 네. 사명감을 느낀 거죠. 그러면 아시아나는 회사는 저한테는 두 개를 다 준 겁니다. 그 순간부터. 네네네. 생계를 위한 직업의 의미도 있었고 네. 의미를 위한 직업도 그쵸. 그 안에 있었죠. 그런데 네, 이런 직업들이 있어요. 보면
종교인, 네. 예술가들, 네, 네.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보면 네. 세상에 사랑, 아름다움, 기쁨, 성취감을 네. 주고 돈도 벌잖아요. 근데 네.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생계 직업 안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해주려면 개념쟁이, 재쟁이가 필요하겠다 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질문을 이제 강의할 때 하는 게 네. 당신한테 의미 직업은 있습니까? 현재 생계 직업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네. 사명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정의한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의미 직업에 종사할 경우에 돈이 안 되니까 생계 직업에 열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네. 굉장히 아픈 말씀이긴 한데 네. 아침에 제가 네. 항상 하는 습관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미모 일기, 네. 미라클 모닝 네. 일기 쓰기, 네. 네. 미모 지필, 미라클 네. 모닝 지필 습관, 미모 독서, 네.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 독서 습관인데 네.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총균세거든요. 아, 네네. 총균세를 보면서도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대목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럴드 다이아몬드가 저자 네. 그러잖아요. 네. 농경, 그러니까 농사를 짓던 민족이 네. 채집 민족을 네. 정복하고 장악을 했다 이런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상태, 안전한 상태가 되고 네. 시간이 남기 시작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됐대요.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그쵸, 시간적 예. 여유가 생기면 두 갈래 길로 갑니다. 쾌락을 네.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네. 학문으로 로마가 망했던 이유가 네. 그런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아시아나를 만 49세에 제가 그냥 던지고 나왔어요. 네. 후배들이 다 놀랬거든. 왜 나가지? 네. 인재개발에 있는 사람이. 근데 네. 내 사명의 길을 통해서 부자는 아니어도 먹고 살 수는 있겠지 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나와보니까 네. 인문학 책은 안 사시더라고요. 혹독한 현실을 혹독한 현실이구나. 네. 그러니까 책을 써서 먹고 살기는 불가능한 나라다. 그쵸. 아주 몇 명 빼놓고는 맞습니다. 그 책 중에서도 인문학 책을 쓰면 뭐 저 혼자는 먹고 살지 모르지만 가족 생계는 불가능하다 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의미만으로 사는 거는 내 가족한테 굉장히 죄를 짓는 것일 수도 있겠다 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엔잡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본캐는 저는 작가라고 생각하고 네. 부캐로 이제 한두 개를 본캐는 돈보다는 의미지향 네. 그러니까 돈 안 밝히고 돈을 밝히는 순간 작가나 강사는 오염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캐는 돈보다는 의미 네. 부캐는 의미보다는 아까 가성비란 말씀을 네.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의미를 먼저 추가하라고 얘기 안 씁니다. 먹고 살아야 뭘 하잖아요. 네네네. 아쉬운 거죠. 작가가 살기 네네. 힘든다는 건 그쵸. 일본이 우리보다 6배 정도 독서 그 평균 독서량이 그쵸, 예. 근데 인구가 2.5배 정도 1억 2천만 네. 되거든요. 그러면 곱해보면 15배 독서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1만 명 정도 작가들이 순수 전업작가로 산대요. 이게 지식이 깊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아쉬움은 느끼지만 그렇다고 굶으면서 의미를 추구하라는 얘기하면 안 되죠. 먹고 사는 게 먼저니까. 그래서 생계 직업을 탄탄하게 하는 게 먼저인데 의미 직업이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하면 추구를 못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그 삶이 정석 같은 거네요. 처음에 생계 직업을 가지고 가다가 의미를 찾아가는. 아, 정석. 너무 거창한 것 네. 같긴 한데, 네. 그렇죠. 우연치 네. 않게 그렇게 됐지만.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뭐 요즘 엔잡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대적인 분위기도 하니까, 그 어느 시대보다도 생계와 의미를 둘 다 추구할 수 있는. 사실은 네. 산업혁명 이전에는 직업에서 의미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쵸. 먹고 사는 데 네. 급급했기 때문에, 네. 뭐. 자기개발이라는 화두, 책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자기개발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게 네.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한 6, 네. 7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시작됐지 네. 그전에 자기개발이 어딨냐, 먹고 살기에 급급한 그쵸.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예전에는 부모 직업이 내 직업이었잖아요. 네. 어디 딴 데를 가요. 그냥 부모가 농사 짓면 나도 네. 농사 짓고 자기개발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지금은 먹고 사는 여유가 인류사적으로도 먹고 사는 게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의미를 추구하는 기회들이 많아진 그쵸. 거죠. 근데 네.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네. 그런 시대가 됐음에도 네.
의미를 못 찾고 방황하고 외롭고 쓸쓸해하고 무의미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은 뭐 요즘에 뭐 기본소득도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앞으로는 진짜 뭐 의미 직업이 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러니까 네. 이런 것 같아요. 고민하는 부분이긴 한데 네. 고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창의성을 위해서 네네.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떨어지잖아요. 네. 인문학이 중요하다. 네.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근데 현실은 네. 우리가 너무 치열한 사회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문학이나 고전은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렇죠. 성과로 나오기까지. 네. 우리는 그걸 기다리기에는 너무 사회 경쟁이 심화된 거예요. 네. 그냥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나 제도적으로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창조성이 없으면 늘 따라가는 추적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예전에 어디 칼럼 봤더니 삼성의 그 핸드폰 네. 엔지니어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애플 모델 하나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200개 모델을 연구 개발한다 뭐 이런. 아. 그러니까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추적자 2위는 늘 힘들고 바쁠 수밖에 없다. 근데 1위는요. 거드름 피우면서도 이보다는 항상 잘 삽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네. 우리는 이 추적자로 열심히 쫓아가느라고 그 창조성을 우려낼 수 있는 인문학이나 고전에 시간 투자를 못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악순환으로 가고 있는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진짜 우리나라 그 공무원 열풍 요즘 좀 시들지 됐습니다만 그 하나가 진짜 정답인 줄 알고 모든 청년들이 다 올인을 해서 엄청난 공부를 해서 진짜 0.1%만 붙잖아요 거의. 제가 요즘 이제 네. 공개 면접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아 진짜요? 네. 그 서강대 네. 교수님이 친한 분이 계세요. 네네. 네. 지금 이제 작년인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재범 교수님이 네. 이제 되게 선의지가 강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몇 달 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연구 네. 교수님 연구실에서 한 번 뵀었는데 아직도 네. 연구실을 운영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이제 네. 그 이랜드 사장님하고 네네. 서강대 경영학부 학생들한테 네. 이제 대기업의 취직, 취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네. 컨설팅을 해주려고 네. 그 바쁜 이랜드 사장님하고 협의해서 네. 시간을 마련했대요. 네. 일주일에 뭐 한 번인가 두 번 아, 오셔서 네네. 과정을 하기로. 근데 네. 교수님 그러시더라고. 네. 세 명밖에 안 모였어요. 아, 그래서 네. 너무 놀라셨답니다. 그 어렵게 모시고 온 분한테 네. 너무 죄송했고 이해를 못했다. 대기업 들어갈 수 있는 노하우를 네. 현장에 있는 사장님을 통해서 듣게 해주겠다는 데서 네. 제자들한테 물어봤답니다. 네. 왜 안 오니? 네. 그랬더니 요즘 대기업 안 가요? 다 공기업까지. 이 얘기를 해서 교수님이 네. 너무 놀라셨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현실인 거죠. 아, 네. 어떻게 저희 것도 그런 생각이 더 강합니다, 사실. 그죠? 네. 우리 어른들의 재미.